저 개새끼가 언제 눈을 까나 한번 보자.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씹새끼가 기분 나쁘게. 뭐야? 눈안 까라? 웃기고 자존심 상하죠. 저도 놀다가 진짜 이상한 삼자애가 헌팅 걸었을 때 막자. 나도 근데 그런 적 있어. 정말 예쁘게 꾸미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잘생긴 애들이 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잘생겼다. 그러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데, 진짜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정말 뭐 내가 마음에 들어서 왔을 수도 있지.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한테 헌팅하러 왔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되게 쉬워 보였나? 내가 되게 만만해 보였나? 약간 이거를 얘기하면은 또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좀 불쾌한 적이 한번 있었어. 서면에서 술을 마시는데, 거기가 이제 어린애들이 좀 많아. 언니들이랑 이렇게 술을 마시러 갔어. 술 마시러 가가지고 이제 술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우리끼리 잘생긴 애들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온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막그 사람을 막 외모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뭐도 아니지만, 매너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 매너라도. 그 왔을 때뭐 이렇게 매너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뭐술 한잔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매너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그냥 한마디로 존재 똑같이 생겼어. 진짜 이런 애가 나한테 어떻게 왔나 싶어. 똑같이 생겼어 한마디로. 근데 X같이 생긴 애가 앉자마자 누나들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얼굴 액면가루만 봐도 그 새끼가 나보다 더 늙었어. 앉아가 누나들 안녕하세요 짠짠 그러면서 놀러 오셨나봐요 그러는 거야. 저희끼리 술 마실 거니까 그냥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아우 왜 그러세요, 뭐술 마시러 왔으면 뭐 남자가 있어야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끼리 술 마실 거니까 좀 저기 좀 가주세요, 저희 얘기할 얘기가 있어. 아우 왜 그러세요 짠막 그러면서 막 우리 술을 막 마시는 거야. 얘싼 술도 아니었어, 비싼 술이었어. 막 지가 따라가지고 막 벌컥 마셔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 이 술값 지가 내줄 거야? 아니잖아. 내돈 주고 이술 비싼 거 마시면서 내가 기분 좋게 마시겠다는데 왜 X같이 생긴 애가 와가지고 이 흥을 깨냐고. 난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 저희끼리 술 마신다고요 그랬더니, 아우 뭐왜 그러세요 누나들 뭐한잔 짠짠 뭐저한잔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끼리 술 마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우 뭐제 친구도 있다. 아 씨발 우리끼리 술 마신다니까. 그리고 술을 우리가 안 줬는데 왜 자꾸 이걸 따라 드세요. 저희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가시라고요. 근데 끝까지 안 가더라니까. 세상에, 나는 그렇게 눈치 없는 새끼는 난 처음 봤어. 이제 걔를 어떻게 보냈다? 걔를 어떻게 보냈는데,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우리랑 이제 헌팅하자 그래가지고 헌팅을 했어. 근데 세상에, 우리를 욕하더라니까. 저 미친년들 얼굴 본다면서. 당연히 술 처마시는데 얼굴 보지 안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있던 언니 한 명이, 그 언니도 이제 트랜스젠더란 말이야.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지금 뭐라 그러셨냐니까 아무 말안 했대. 근데 계속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를 해. 누가 봐도 우리 욕이야. 그뭐 얼굴을 보는 거 같고 뭐 어쩌고. 아니 그럼 당연히 씨발 술 처먹으러 가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술을 마시지. 생긴 새끼랑 내가 씨발 비싼 술 처먹으면서 내가 이 새끼 술 한잔 좀, 내가 왜 내가 산 술을 예를 줘야 되는데, 모르는 새끼를. 강남에서 트랜스젠더가 나 포함해가지고 트랜스젠더 2명, 그리고 진짜 여자 1명, 이제 3명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때는 뭐 헌팅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도 없었어. 내가 이제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트랜스젠더가 된 지도 막 얼마가 안 됐을 때라서 남들이 날 쳐다보고 막 경기 일으키고 그랬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밤에만 돌아다녔어. 화장 이렇게 다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담배 피러 나왔어. 담배 피러 나왔는데 어떤 남자애가 계속 이렇게 꼬라보는 거야. 근데 이 꼬라보는 게 마음에 들어서 쳐다본다기, 내가 그때 마음이 삐뚤어졌을 수도 있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쳐다본다기보다는 약간 좀 나를 꼬라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저 씹새끼가 지금 나한테 싸우자고 나를 저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건가?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그 새끼를 계속 쳐다봤어. 근데 이제 그 새끼가 내가 마음에 든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걔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그 새끼도 나를 계속 쳐다보니까 이게 지가 던진 추파가 나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지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 나는 이렇게 담배 피면서 저 개새끼가 언제 눈을 까나 한번 보자.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씹새끼가 기분 나쁘게. 뭐야? 눈안 까라? 그러면 나 혼자 이제 담배를 계속 피고 있었단 말이야.
담배를 피고 이제 들어왔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는데 그 남자애가 이제 우리가 통했다고 생각을 했나봐. 저쪽에서 이제 내 앞 테이블에 앉는데 계속 쭈뼛쭈뼛 걸어. 그럼 계속 눈가를 안 까는 거야. 그럼 저 새끼가 눈가를 왜 안 깔지? 저 새끼가 진짜 왜 안 까는 거야? 그러고 쳐다보는데 우리 쪽 테이블로 오더라? 그랬더니 이제 뭐 같이 술 마실래요? 그러길래 난 단호하게 아니요 그랬지?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 약간 좀 놀랬다는 표정을 짓는 거야. 아니 술 저희끼리 마실게요 그냥 그러고 이제 보냈어. 근데 이제 좀 취해가지고 다시 우리 테이블로 왔더라? 아니 아까 안 마신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 쳐다보지 않으셨냐? 그래가지고 쳐다봤죠? 그래가지고 왜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쳐다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꼬라보길래 저도 꼬라본 건데요 눈 언제 까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혹시 남자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술 같이 마시는데 남자 여자 뭐 그런 성별 나오지 말고 술 안 마신다니까? 그랬더니 남자 맞죠?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랑 이제 술을 안 마셔주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내가 갑자기 남자로 보였겠지? 그러면서 나한테 남자네? 뭐 뭐네? 막 그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또 거기서 이제 눌릴 사람이 아니죠. 어 나한테 남자라 그랬지? 씹새끼 족같은 새끼 족같이 생긴 새끼야. 그럼 존나 싸우기 시작했지. 헌팅이 이렇게 실패되잖아? 그러면은 꼬장 부리는 애들이 진짜 많아. 수원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맞바지 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때 이제 수원에 247 클럽이라고 있어. 247 클럽이라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가슴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완전 그냥 미쳐 있을 때야 이 클럽에. 그래가지고 항상 클럽을 가도 여기 탱크탑부터 시작해가지고 짧은 치마 이런 조그만 가방 이렇게 끼고 네일아트는 막 빨간색에다가 머리는 탈색해가지고 허리까지 붙이고 샛노랗게 하고 다니고 누가 봐도 와 저녀는 진짜 한 명 꼬시러 나왔다 그런 정도였거든? 247 클럽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가지고 맨날 주말마다 놀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약간 떠벌이 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허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은 거야.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딱 얼굴이 뒤돌아보니까 너무 족같이 생겼어. 나는 약간 떡대 있거나 뚱뚱하거나 그런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슬쩍 뺐어.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감싸길래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슬쩍 뺐지. 그랬더니 걸레 같은 년아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뭐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허리를 이렇게 감싸. 그래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걸레 같은 년이 이러고 나와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안아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무슨 X같은 일에 얼굴도 X같이 생겨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유일하게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야. 얘한테 내가 한마디 했다가 이 클럽에서 두드려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이제 사라졌지. 내가 그냥 자리를 떠야겠다 그러고 쓰다듬어 도망갔지. 내 친구랑 헌팅하다가 남자한테 맞았잖아. 옛날에 그 노원에 나이트가 있었어. 나이트 가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삐끼가 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삐끼가 이제 걔를 잡고 이제 그 방으로 데려간 거야.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남자들이 막 떡대 있고 약간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저 이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문 앞을 막 들여 어디 가냐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싸라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남자애가 막으니까 그 여자애도 좀 내 친구도 성깔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아 씨발 비키라고 그랬는데 남자애가 그냥 주먹으로 눈을 딱 때려버린 거야. 여기를 딱 때린 거야. 그리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애 기절했었잖아. 근데 알지? 나이트도 한통속이에요. 나이트도 그 정보를 안 넘겨주더라고. 나 옛날에 푸맛이라는 술집이 있어. 푸맛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친구랑 친구 이제 네 명이서 여기 이렇게 앉았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고 이 건너편에 남자애들이 있단 말이야. 아침에 일 끝나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닭도리탕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남자애들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봐. 그 와가지고 헌팅을 하지. 근데 우리는 진짜 이 밥만 먹고 집에 갈 생각이었고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남자애 한 명이 오더니 헌팅하자 그래 싫다 그랬어. 근데 이제 또 그 남자가 또 온 거야. 또 헌팅을 하지 그래 싫다 그랬어. 옆에서 물 같은 게 날라와. 그래가지고 뭐야 뭐 어디서 튀겼나 뭐야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몇 분 뒤에 물이 또 날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씨발 뭐야 그러고 냄새 맡아보니까 소주인 거야. 이게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얘 나만 맞았니? 그랬더니 아니래 얘도 맞았대. 그래가지고 뭐야 소주가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뭐야 씨발 누가 뿌리는 거 아니니? 그러고 있는데 소주가 날라오는 방이 위로 날라오는 거야. 또 날라와 소주가. 그래가지고 얘 너 소주 맞았지? 그랬더니 맞았대는 거야. 예,
잠시만 기다려보라면서 내가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옆에서 뿌리는 것 같다면서 기다려보라면서 그러고 있는데 진짜 우리한테 헌팅하자 그랬던 애들이 우리한테 왔던 애들이 옆에서 소주를 계속 뿌리고 있었던 거야. 세 번이나 왔다 가니까 까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소주 마시면 밑에 밑잔 남잖아. 밑잔. 그거를 계속 우리한테 옆으로 뿌린 거야. 근데 그 품앗이 자체가 좀 웃긴 애들이 되게 많아. 아는 동생이랑 이제 일 끝나가지고 품앗이 가가지고 둘이 이렇게 밥 먹는데 잘생긴 애들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 헌팅 들어오면 그냥 우리 헌팅 하자면서 그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나랑 같이 갔던 동생이 좀 이쁘게 생겼어. 트랜스젠더는 좀 이쁘게 생겼단 말이야. 걔가 흡연실 가가지고 어떤 남자랑 막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 일로 와봐 그러길래 갔지. 가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는데 그 남자애가 그런 거야. 저 트랜스젠더 좋아한다면서 그런 거야. 우리가 트랜스젠더인 걸 알았겠지. 저 트랜스젠더 좋아한다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랬더니 저 트랜스젠더랑 잡았다면서.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제 물건이 크다면서 보여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난 설마 여기서 보여주겠어. 그 흡연실이 유리문이야. 유리문이어가지고 밖에서 보인단 말이야. 예, 뭐 보여주겠니?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 보여줘봐 그랬더니 진짜 꺼내가지고 보여주더라는 거야. 세상에 빠따가 이렇게 빳빳하게 서가지고 그거를 그 유리문에서 그냥 통째로 까더라니까. 나랑 내 동생이랑 경기 일으켜가지고 예 이게 뭐냐면서 경기 일으켜가지고 웃긴 애들 많아. 그냥 그 유리문에서 통째로 까더라니까. 근데 크긴 컸어.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